주제로 한 책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많이 사기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홍차를 탔어. 이거 대만에서 아빠가 보내준 티엔런 아사모 홍차입니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어. 그리고 방금 너무 귀여운 소품샵 발견했어. 그래서 이만큼이나 사왔어요. 두근두근. 메모! 메모 두 개 샀어. 너무 귀여워. 이거 빵 봐봐. 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진 엽서인데 너무 예뻐. 이거랑 이거 샀어요.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아서 진짜 귀여동이 데리고 왔어. 따라 오리 지갑입니다. 오리 엄마 너무 귀여워. 이것도 있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의 소확행 다섯 가지입니다. 저번에 수원 갔을 때 거기 블루콜리 숲이라는 책방에 갔잖아요. 그때 산 책이 있는데 이건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고 아직 안 뜯었어요. 언박싱 가는 김에 이것도 같이 뜯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책방이 진짜 좋아요. 크진 않은데 책도 뭐 많진 않지만 요즘 인기 있는 책 다 있고 그리고 독립 출판된 책도 많아요.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책방에 가면 뭐 시유회반 그런 거 있는데 잠깐 살짝 봤는데 포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내 스타일. 책 이름이 있잖아? 다음에는 책방에서 만나자.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래서 펼치게 됐죠. 예전부터 서점을 주제로 한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도 뜯고. 너무 아까워.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귀여워. 얘가 또 있어. 편지.
도 있어. 뭐가 그렇게 예뻐. 와, 진짜 하나하나 다 직접 찍는가 봐요.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편지 안에도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 설마 이거 직접 쓰는 거 같은데? 답장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작가분이 직접 쓰는 편지다. 이럴 수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당신의 일상을 응원해요.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 뭔가 그리고 엽서도 한 장 들어가 있고 편지 쓸 수 있는 종이 글자로 되어 있는 엽서. 행복하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것보다 사소하고 작은 꿈들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행복 같아요.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것도 좋고 일상 속에서 작은 꿈을 모여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영상들 다 주로 다 대만 사람만 보니까 뭔가를 반말하는 게 더 편하는 느낌이 들어요. 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 없어서 진짜 항상 뭐 열을 붙여야 하는지 마는지 그거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어. 얘만 나랑 같이 찍는 거 말고 얘만 찍었는데 진짜 예뻐. 그래서 그거 봤으니까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햇빛 출구 어디지? 감사합니다.